안녕하세요. 요즘 외출도 못하고 많이 답답하시죠? 시골에 계신 어머니 뵈러 가면서 벚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벚꽃을 찍어봤어요. 예쁜 꽃 보시면서 마음속에 조금이라마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김밥 레시피를 준비했는데 집에서 맛있는 김밥 만들어 드시면서 외출 기분을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베이컨과 버섯이 들어간 특별한 김밥을 만들어 볼게요. 팽이버섯 두 봉지를 끓는 물에 데쳐냅니다. 찬물에 헹구고 꼭 짜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버섯에서 물이 나와 김밥이 질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날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센 불에서 팽이버섯이 고슬고슬하게 볶아줍니다. 팽이버섯을 식힌 후 마요네즈, 설탕, 소금, 고추냉이를 넣어 섞어 양념해 주세요. 고소함이 좋으시면 마요네즈를 감칠맛을 높이고 싶으면 설탕, 알싸하게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고추냉이를 추가하면 입에 맞게 간을 맞춰 주시면 돼요. 계란 5개, 고운 소금 1/2 티스푼, 후추 넣어 섞어요. 후라이팬에 기름을 코팅한 후 중약불로 익힙니다. 강한 불로 익히면 김밥 속 계란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중약불로 천천히 익히는 게 좋아요. 식으면 길쭉하게 잘라서 준비합니다. 느끼함을 잡아줄 매운 고추를 다지고 깻잎은 줄기를 자릅니다. 당근은 채 썬 후 기름을 두른 후라이팬에 중불로 볶아주세요. 소금 약간 넣어 간을 하면 당근의 달큰한 맛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베이컨은 한 장씩 구워 준비하면 돼요. 기호에 맞게 바삭한 식감이 좋으시면 베이컨을 충분히 굽고 딱딱한 게 싫으시면 부드럽게 익혀요. 재료가 준비됐으니 이제 밥에 양념을 해볼게요. 밥에 맛소금과 참기름, 깨를 넣어 간을 합니다. 베이컨, 팽이버섯, 김밥은 잡곡밥보다 흰쌀밥이 아주 잘 어울려요. 김밥 김은 한 면은 거칠고 한 면은 매끄러워요. 거친 면을 안쪽으로 오게 놓은 후 구운 김밥김에 밥을 넓게 깔아주세요. 깻잎을 올린 후 베이컨, 고추, 버섯, 당근, 계란, 다무지, 각종 재료를 넣어 단단하게 말면 특별한 김밥 만들기 끝! 돌돌 말고 당기면서 꾹꾹 누르면 끝이 풀리지 않고 더 짱짱한 김밥이 만들어져요. 버섯은 고소하면서 오독오독 씹는 식감이 즐겁고 베이컨은 짭조름하면서 감칠맛이 좋아요. 김밥 겉에 참기름을 발라주세요. 참기름을 바르면 반짝반짝 윤기 나면서 더욱 먹음직스럽고 향도 업그레이드 되어 훨씬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매운 고추가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당무지의 상큼함이 입을 개운하게 마무리해주는
아주 맛있는 김밥이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